통계는 썰물이 되면 단체로 네모를 한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넓적 공개 네. 10강목 달랑 개과의 갑각류였어요. 달랑 외우기 쉽죠? 달랑 개과예요. 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갑각 길이가 7mm 그리고 갑각의 나비가 1cm 정도 되고요. 요만한 거예요? 예, 굉장히 작죠. 그리고 애기야? 예, 그리고 식용으로 사용되진 않고 중요한 건 갯벌 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콩을 눌렀어 이렇게 넓적하게. 걔도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얘만? 얘만, 넓적 콩게만. 아, 그럼 보기 좋죠? 보기 좋죠. 보기 좋죠. 색깔도 있고 그래갖고 단체로 춤을 추나? 허슬 같은 이런 걸 뭐 이렇게 쳐요 그 이렇게? 콩기가 하는 거는 춤이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춤 같은 거야. 제일 때는 막 이렇게 물, 썰물이야 도망가!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제가 그 유학 시절에 네. 예? 아 유학 시절이죠. 예. LA에서 예. 유학 9개월? 시절에 9개월? 뭐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8개월 9개월 유학 시절에 바닷가 나와서 그렇게 노래를 했어요. 하다 보면 노래를 하게 돼. 그래서 단체로 자기들 나름대로 노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걔들이 노래를 해요. 뭐 소리를 뭐, 내는 거예요? 임지훈의 사랑의 썰물 뭐 이런 거요. 이광룡이라 그래도 되나? 그러니까 기계를 하면서 썬텐 예.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세우고 이렇게? 팔을 들고 단체로 다 이렇게 선텐하는 거예요? 일광욕 그러면 일광욕 그러면 일광욕을 본인이 넓적 콩게가 됐다 생각하시고 아니지 누우면 못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냥 그 자리에서 팔만 든다 한번 자세를 한번 취해 주시겠습니까? 넓적 콩게 하나 더 예. 스크램을 짜는 거예요 스크램? 자기들끼리 썰물에 안 밀려나가려고 집게끼리 잡고 이렇게 이렇게 한번 잡아보세요 이렇게 서로 야 우리 자, 저 헤어지면 안돼 물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헤어지면 안돼 이렇게? 위에서 잡아주세요 그러다가 내 우측에 있는 넓적 공개가 웨이브를 타죠 웨이브를 타면 침을 뱉는 거 아닌가? 침을 넓적 공개 침대는 썰물이 되면 단체로 와서 침을 만사말을 한다 아니 만사말을 한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부글부글 거품을 내면서 뭔가 이렇게 노래를 하는 건데 사실은 침 뱉는 거였어요 본인들은 딱 썰물이 딱 빠져나가면 단체로 청소를 하는 거예요 갯벌에 나 숨어 있다가 물이 쫙 바닷물이 쫙 썰물이 돼서 빠지고 나면 통장 넓적 공개가 자 주민 여러분 모두 나오세요 썰물입니다 아이고 갯벌 정화 넓적 공개는 썰물이 되면 단체로 네모를 한다 오! 썰물이 되면 단체로 지대전을 한다. 재밌겠는데? 재밌겠다. 절지동물에 속하며 갯벌에서 가장 활동성이 많은 종류 중 하나인 개. 그런데 그중 썰물이 되면 갯벌로 나와 단체로 체조를 하는 개가 있다? 과연 사실인지 일단 제보자를 만나러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말 개가 체조를 합니까? 예, 썰물이 되면요 작은 개들이 올라와서 체조를 해요. 아,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오시면 돼요. 제보자의 안내로 스펀지 제작팀이 찾은 곳은 낙동강 하구. 밀물인 관계로 우선 썰물이 되기까지 무작정 기다려 보겠습니다. 6시간여를 기다려 드디어 썰물은 찾아옵니다. 자, 개들의 체조 보이십니까? 아니, 어디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시청자여, 넓적 공개의 건강 체조를 공개합니다. 절도 있는 힘찬 동작. 그리고 둘이 사이좋게 마주보며 체조를 하기도 하고. 네 마리예요. 단체로 박자까지 맞춥니다.
공개 체조. 단체로. 공개는 끊임없이 체조를 하다가 조그만 인기척이라도 나면 집으로 숨어버리는 수줍은 성격입니다. 다른 개들과 달리 직선으로 10에서 15cm의 굴을 파고 생활한 공개는 사람이 멀리 떨어지자 어느새 다시 올라와 체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소심한데요? 소심한 겁도 공개네요. 바로 담그고 있잖아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개들 역시 체조 중. 그렇다면 넓적 공개가 이렇게 단체로 체조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주로 조관대에 서식하는 그 콩개류에 속하는 개들인데 그런 체조를 하는 이유는 먹이를 먹는 행동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또한 개체 간의 의사소통을 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작지만 큰 몸집 바로 의사소통과 때론 구애의 수단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의 몸짓에서 사랑의 하트가 그려져요. 맞네요. 여러분들도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온다. 구겨진 다른 두 마리의 개의 개수로 하트가 그려지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비서계적 관람 불가합니다. 이런 개들의 체조 사람에게도 응용할 수 있을까요? 콩개들의 몸동작을 관찰한 실험인이 직접 전문가를 찾아 콩개의 몸동작을 보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스펀지가 발견한 개체죠.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많이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 쪽에서 보면은 스트레칭 효과와 함께 또 근력 강화 효과도 있겠고요. 또 목 뒤에 있는 척추뼈를 좋게 해서 자세를 옳게 하는 효과도 있겠습니다. 갯벌 정화에 크게 기여하는 개. 그리고 그들에게 배운 건강에 좋은 개체조.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저녁 개체조 3분.